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슴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레스 우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참 날씨가 좋았는데 여행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근데 이런 좋은 날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신 여러분, 자연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찾아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있어서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일날은 교회 왔지만 평소에는 자연 속에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감탄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행이 좋은 점이 많은데 여행 가운데 가장 즐거운 여행을 꼽으라면 아마 그 신혼여행, 사랑한 사람과 함께 간 신혼여행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신혼여행으로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필리핀을 가려고 준비하는 중에 한 아는 형님이 진지하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진짜 경험담인데 자기가 이제 몇 년 전에 필리핀에 이렇게 출장을 갔다 왔답니다. 갔다 왔는데 출장을 갔을 때 호텔을 잡았대요. 잡아 있는데 옆방에 이제 자유의 여행으로 온 신혼 부부가 같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옆방에 있는데 며칠을 지내다가 어느 날 남자가 울면서 혼자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역시 싸웠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왜 우냐고 하니까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이게 택시를 타고 다니잖아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가는 중에 택시가 시동이 꺼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워낙 후진 차들이 많으니까 그 택시 기사가 내려서 잠깐 신랑분이 차 좀 밀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그래서 차를 밀라고 내렸는데 차를 미는 순간 차가 출발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혼자 울면서 들어왔대요. 그거를 그 형님이 직접 자기 옆방에 있던 사람이 한 얘기니까 그 말을 제가 이제 필리핀으로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말 들으면서 긴장도 되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신혼여행 이제는 새로운 삶을 출발해야 될 그 시기에 그 행복한 시기에 시작 자체에 신부가 납치돼버리는 도저히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인생의 여러 순간들 가운데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그 신혼여행 그 순간이 그런 순간이 기쁨의 순간이 재앙의 순간으로 변화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런 큰 기쁨의 시간이 재앙으로 변하는 경우가 간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작년에 10월 달에 사우디에서 친구의 결혼식에 갔다가 축하해 주려고 축포를 쐈대요. 축포를, 화약이죠. 쐈는데 그 축포가 전기줄에 닿아가지고 합선이 돼서 거기서 이제 감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신부와 아이를 포함한 여자들만 23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하해주기 위하여 모인 결혼식의 자리가 장례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그 새하얀 옷 위에 묻은 얼룩이 더 크게 두드러지듯이 큰 기쁨 가운데 생긴 재앙, 이건 견딜 수 없는 아픔일 것입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전개되는데요. 오랜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다윗이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오랜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내서 왕이 된 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이제 수도를 정한 것이죠.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정하고 이제 그곳으로 가장 먼저 한 것이 70년 동안 변방에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군대를 3만 명이나 모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법궤가 있는 곳을 가서 이제 그 법궤를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아주 소고치며 비파하며 찬양하며 춤추며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한 개인의 기쁨도 아니고 가정의 경사도 아닌 온 민족의 기쁨 그 시기에 갑자기 한 남자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사라고 불리는 한 남자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축제의 행렬이 장례 행렬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가 흔들리자 이 우사라는 남자가 손으로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진노하셔가지고 우사를 죽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혹시 예전에 읽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참 피하고 싶은 본문이죠.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 사랑의 하나님이, 그것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법궤를 가장 먼저 옮기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기껏 한 사람, 중요치도 않은 것 같은 우사 한 사람이 실수로 인하여서 축제를 변하여 재앙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우사가 무엇을 그렇게도 심각하게 잘못한 것일까요? 이 우사라는 사람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장 13절인데 역대상 15장 1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자, 무엇입니까? 그 율법이 알려준 대로 법궤를 매지 않고 블레셋인의 방식을 따라서 수레했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사실 매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의아스럽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다윗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다윗이 태어나기 30년 전에 법궤는 이미 그 멀리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법궤를 본 적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실수가 나타나는데 다윗이 어떤 실수를 하느냐? 역대상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누구와 의논을 해요, 지금? 천부장과 백부장, 지휘관과 의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데 누구와 의논을 해야 맞겠습니까? 그렇죠. 제사장,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하고 얘기해야 오는데 다윗은 지금 누구와 지금 의논을 해요? 천부장, 백부장.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법궤가 있던 장소가 블레셋의 영향권 안에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군대 3만을 데리고 가서 안전히 그 법궤를 가지고 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장수들과 논의한 끝에 3만 명을 뽑아간 것이에요. 다윗이 장수들에게 먼저 물어봐야겠습니까? 제사장에게 물어봤어야 됐겠죠. 신앙적인 문제를 다른 곳에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다른 곳에 가서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보통 이단에 빠지기 쉽지 않습니까? 예배에 대한 것, 신학에 대한 것을 전문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 듣다 보니까 이제 실수가 있고 문제가 생기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법궤에 대하여서 출애굽기 2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서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궤를 그 법궤 자체가 궤로 맬 수 있게 막대기를 낄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아마 다윗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연구하다가 13장 뭐 3절하고 5절에 그 다윗이 법궤를 메어오고자 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그걸 원어를 보니까 이 메어온다는 것은 부하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옮겨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15장 13절에 나오는 이제 메어오지 않았다 할 때는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낫사라는 단어. 그러니까 번역상의 문제지 다윗이 이 궤를 메어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에 정통한 율법사나 제사장들이 아닌 군사 전문가가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블레셋으로부터 안전하게 법궤를 이송해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죠. 자, 그렇다면 법궤가 무엇이길래, 법궤가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손으로 만졌다고, 또 어깨에 매지 않았다고 그런 재앙,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과도하다고 싶을 정도의 그런 재앙을 내리셨던 것일까요? 법궤가 중요한 이유는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법궤에 다른 말이 있는데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역궤라고도 합니다. 이 법궤는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으라고 쓰여진 데 있는데, 대략 우리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그 가로는 112cm, 그리고 이 폭은 68cm, 높이도 68cm 정도 되는 저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이 그 상자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도금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도금이고, 그 이 상자 위에 뚜껑이 덮입니다.
근데 이 뚜껑이 덮이는데 이것을 사실 뚜껑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뚜껑이라고 있는 위에 있는 것은 속죄소라고 불리는 것으로 정금으로 만들어집니다. 도금이 아니라 오리지널 금. 그걸 한 달란트를 쳐가지고 위에 판을 만들고 그리고 위에 이렇게 그룹 형상, 천사 모양의 두 천사를 이렇게 그룹이라고 불리는 천사를 위에 그 설치를 같이 이렇게 조각을 하는 것이죠. 이 뚜껑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상자를 만들고 그 위에 뚜껑을 덮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놓고 그 위에 속죄소라고 불리는 저 그 판을 얹는 거예요. 덮는 용도가 아니라 그 위에 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 속죄소 위 곧 증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속죄소.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겠다 이겁니다. 만나겠다. 그룹 천사는, 그룹이라고 불리는 천사는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뭐 그룹 가운데 자정하신 여호와여 막 이런 찬양이 종종 등장하죠. 즉 이 법궤라는 것은 그 속죄소가 가장 핵심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의 히브리어는 카포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죄를 속하는 곳이자 은혜를 베푸는 곳입니다. 그래서 속죄소의 다른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이런 뜻이죠. 시은좌라고도 부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은혜를 베푸는 곳 바로 그곳이 법궤,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법궤는 그냥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상자에 도금하고 금으로 만들어진 물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법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법궤를 제작하고 이제 광야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장 먼저 앞서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하나님 먼저 앞서가고 사람들이 뒤를 따라가고 특히 전쟁이 났을 때 법궤를 앞세우는 경우가 많죠.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가고 요단에 발을 담기자 요단이 갈라집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법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뒤에서 그 백성들이 따라가고 그 전투에서도 많이 그랬는데 이 뒤에 나오는 이제 다윗 같은 경우도 이 사건 이후에도 전쟁이 났을 때 법궤를 전투에 가져갑니다. 우리아를 먼저 죽이려고 다윗에게 데려온 적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아 보고 너 집에 가서 좀 쉬어라. 네 아내 바사바랑 같이 동침 좀 해라고 이렇게 베풀어 줄 때 우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법궤와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장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가서 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즉 전투할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자신들의 인도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싸움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보다 앞선 70년 그때 그 법궤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제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막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기 바로 전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이게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를 전장으로 갖고 와라. 그래서 우리가 유리한 위치를 갖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리적인 판단 같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전쟁 가운데 갖고 와요. 그 얘기를 듣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놀랍니다. 아, 애굽을 치셨던 여호와의 법궤가 여기 왔다. 우리 어제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워요. 이제 두려워해서 그냥 도망가면 좋겠는데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 여호와의 법궤가 왔다는 걸 듣고 두려워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블레셋 사람들아, 용기를 내라. 대장부가 되어라. 용기 있게 싸우자 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싸워서 어떻게 되냐면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이 죽게 돼요. 그리고 그때 그 이제 비느하스도 죽고 이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엘리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기서 완전한 패전을 당하고 이제 그곳에 법궤가 남자 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자신의 노획물로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참패한 후에 법궤가 노획물이 됩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탈취물이 돼가지고 물건처럼 취급되어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를 어디다 놓냐면 다곤 신상 위에 전리품으로서 갖다 놓습니다.
다곤신이 더 대단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때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신이 자빠져 있고 손목이 잘려 있고 목이 잘려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재앙을 내리셔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 이스라엘 신이 블레셋신과 함께 있으니까 저주를 받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가드에게 보냅니다. 가드라는 지역으로. 그러자 가드 사람들이 그걸 받았는데, 그랬는데 그곳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독종을 보내셔가지고 큰 재앙이 일어나죠. 그러자 이제 가드 사람들이 아, 이거 우리 못 갖고 있겠다 해가지고 에글론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에글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왜 그 법궤를 우리에게 보내느냐. 우린 죽기 싫다. 막 이러는 것이죠. 자, 이 법궤를 여러분의 집에 가져가라고 한다면 가져가겠습니까? 전염병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가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주의 상징이.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되자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어찌할꼬 하다가 이제 드디어 물건처럼 취급 안 하고 이제 자신들의 제사 규례대로 맞춰서 이제 그 수레를 메어보지 않은 그 소에 실려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재물을 내서 그 수레에 태워서 이제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벳세메스가 잘 갔어요. 잘 갔는데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이게 그 수레를 이렇게 호기심에 법궤를 보자 이제 그걸 본 사람들이 70명이 죽게 되죠. 즉 여호와의 법궤를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벳세메스에서도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제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유다에 속한 기란 여아림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져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긴 이야기가 성경 3장이나 걸쳐서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얘기인데 이게 3장씩이나 걸쳐서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법궤를 너희의 유익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법궤를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너희의 어떤 영달을 위하여서 소유물처럼 이리저리 갖고 다니지 말라 이겁니다. 자신들의 의지와 목적대로 처분 가능한 물건처럼 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고 있으니까 법궤를 가져와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갖고 오고 뭐 이런 수단으로 삼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도 법궤를 자신들이 소유한 것처럼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노획물로 버리면서까지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 길을 알아서 가시는 것이죠.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주도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태도, 법궤에 대한 이런 태도가 웃사에게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법궤를 어깨에 매라고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법궤를 물건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받들어야 하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깨로 떠받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웃사는 법궤를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태웁니다. 블레셋의 관습을 따라서 수레로 이동하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깨에 매는 것이 더 실용적인 것 같습니까? 수레를 태우는 것이 실용적인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더 쉽고 안전하고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까? 수레입니다. 그냥 원시적으로 사람이 들고 가는 것보다 막대기 껴서 끌고 가는 것보다 그 이제 수레 그 블레셋의 첨단 기술을 이용한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웃사는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블레셋의 최신 혁신 기술을 이용해서 그 법궤 환송, 법궤를 옮기는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아, 우리 수레로 끕시다라고 얘기하면은 제사장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웃사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그의 행동은 현대교회에 치사하는 바가 큽니다. 거룩의 본질을 고민하지 않고 유용성을 논하면서 실용주의적으로 효과적인 방법론을 추구하면서 그 교회 성장에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웃사는 법궤를 받들어 보실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처리 가능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그 법궤 모시는 법을 몰랐을 거예요. 웃사는 몰랐을까요? 웃사는 70년 동안 그 법궤를 달아온 집안의 사람입니다. 몰랐을까요? 아니, 몰랐다고 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가 몰라서 그랬던지 알았지만 교만해서 그랬던지 웃사의 잘못은 심각한 것이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웃사가 수레에 싣고서 그 법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법궤 환영식이 참 요란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뭐 속옷이고 국가 행렬, 마치 대통령 그 임관식처럼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운집한 그 큰 행렬에 스포트라이트를 법궤가 받고 있습니다. 온 사람들이 법궤를 주목하고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춤추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에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있습니까? 웃사와 아효가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내가 이 법궤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 화려하게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수레를 끌던 소가 갑자기 휘청대면서 법궤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웃사가 그때 바로 법궤를 이렇게 붙잡는 사건이 오늘 그 메시지의 핵심인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소가 걸어가던 그 길이 돌짝길이었을까요? 그럴 리 없죠. 3만 명이 다니는 길인데 돌짝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소가 뛰었다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이 샤마트라는 단어인데 이 샤마트라는 단어는 흔들리다, 휘청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즉 소가 가다가 이렇게 휘청했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이렇게 꺾여서. 소는 말이 아니죠. 황소가 아닌 이상 소가 이렇게 막 들썩들썩 뛰진 않았을 것입니다. 수레도 마찬가지로 높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게 휘청거린다고 해서 법궤가 아주 떨어질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소가 이렇게 흔들렸다는 것은 어떤 그 주석을 보면 소가 흔들린 것은 어떤 이상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을 발람 나귀 사건에 비유하더라고요. 발람의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이 가는 것을 막았던 것처럼 소의 다리를 흔들거려서 하나님이 이 지금 행사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다고 이게 신약학자들이 그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흔들림이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흔들림이 크지 않았는데 웃사가 오버하면서 바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웃사는 이 언약궤를 자기가 관리해야 된다는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붙잡다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하지라는 뜻입니다. 이 아하지라는 단어는 그냥 내가 이렇게 만지다, 잡다 이런 뜻이 아니라 소유하다라고 쓸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웃사는 이 법궤의 소유자로서, 관리자로서 웃사는 기능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모시는 사람이냐 아니면 언약궤를 관리하는 사람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약궤를 모시는 사람이냐 언약궤를 관리하는 사람이냐. 웃사는 어느 쪽에 가까웠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떤 모습에 가까울까요? 법궤가 조금 흔들리자 웃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붙잡습니다. 자신이 중요한 자리에 서서 법궤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이 화려하고 큰 행사를 무사히 잘 끝마쳐야 한다는 의무감에 빠져 있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무감 속에서 정작 중요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간과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좀 있지 않습니까? 교회 큰 행사 준비하면서, 중요한 행사 준비하면서 이제 이 일을 잘 해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어떤 걸 원하시는지,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그거는 잊어버리고 행사만을 잘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예민해져가지고 이게 신경 쓰니까 예민해져서 큰 소리가 오가는 경우 우리 속에도 간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또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대할 때 사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배자가 아닌 예배 관리자의 모습, 그 모습이 종종 제 모습에 보이기 마련이죠. 예배당의 온도가 어떠한가, 스피커 소리는 적절한가, 인원은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인원 세는 것도 사실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명 왔는지 인원을 셉니다. 보통 전도사님들이 세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인원을 세다가 딱 보다가 뒤에서 세다가 성가대에서도 이게 기도할 때부터 세거든요. 기도할 때 이게 세면은 성가대에서 눈 뜨고 저와 같이 마주쳐서 세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왜 세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런 관리적인 차원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것이 없는지, 맨 뒤에 앉아서 성도들 가운데 뭐 갑자기 어떤 일이 있다든가 이상한 사람이 있다든가 신경 쓰고 보고 관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교역자의 역할이고 교회 중직자들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거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가운데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 관리자의 모습이 우리 속에 종종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교역자가 짊어져야 할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짐도 아니고 무거운 짐이라기보다 위험한 짐입니다. 위험한 짐. 하나님의 심판 베레스 우사와 같이 베레스 우사라는 뜻이 우사를 치시다, 우사를 충돌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베레스 웃사를 치신 것처럼 베레스 웃사 사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유발할 수도 있는 큰 위험한 짐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그 짐을 지지 마십시오. 그런 거 웬만하면 교육자한테 맡겨버리시고 물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계속해야죠. 생각 신경 써야 되지만 예배 관리자보다 예배자로 나가는 것이 훨씬 우리의 신앙에 더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더욱 온전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게 드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은 반드시 필요하며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 관리만 신경 쓰다가 예배자의 태도를 잃어버리는 때가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보고 이렇게 하죠. 종교적인 모습만 갖추고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생각해 보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뭐냐면 겉에는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한 거예요. 아름답게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그 속에는 더러운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은 좀 더 이게 그 외모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버스를 탔는데 저기서 긴 생머리에 이쁜 여자가 오는 거예요. 이쁜 여학생 둘이 오는 거예요. 그 고등학생 정도가. 아, 아름답다고 오는데 점점 가까이 오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그 입에서 막 욕이 막 나오는데 난 욕에 그렇게 권세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욕을 얼마나 세게 하는지. 멀리서 보면 비디오는 아름다운데 오디오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겉으로는 화장을 아무리 아름답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그 미리암 성가대 참 아름다운 화음 좋으시죠? 제가 앞에서 보는데 성가대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지, 얼마나 지금 이렇게 잘 바라보시는지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기도하러 갈 때도 이게 막 연습하는 소리를 듣고 가면은 무슨 천국에 온 느낌이더라고요. 막 화음이 나오는데. 그렇게 잘하시는데 그 아름다운 화음이 있는데 만약에 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기 위해서 야 너 그게 뭐냐 이렇게 해야지 막 싸우고 이런다면 그렇다면은 겉은 아름답지만 그 속은 부패한 그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이겠죠. 우리 새가족부도 옷을 맞추고 안내도 옷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아름답죠. 이쁘지 않습니까? 화사하고 참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걸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이죠. 예배 형식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삶에서는 죄악을 저지르고 힘없고 약한 자를 속여 탈취하고 주 안에 한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비판하면서 주일마다 예배당으로 오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1959년에 이 장로교의 통합 측과 합동 측이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과 뭐 특히 또 WCC에 대한 그 이견들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돼서 장로교 내에서 통합 측과 합동 측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을 저는 모르죠. 태어나기 전이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로부터 그 얘기를 간간히 듣습니다. 1959년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막 그 한창 아가씨일 때 21살 정도 됐을 텐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제 노회가 끝나고 나서 59년도 노회를 끝나고 나서 집에 교회를 왔는데 교회 온 사람들이 그 전남 나주의 사거리 교회 거기서 두 파로 나눠진 거예요. 한쪽은 합동 측으로 나눠질 사람들이고 한쪽은 통합 측으로 나눠질 사람인데 그러니까 WCC를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나눠지는데 이 사람들이 싸우는데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장로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반대 측이 그 장로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리니까는 장로님이 놔라 막 이러면서 하시다가 그래서 막 멱살 잡고 끌어내리고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까지 일어나면은 이 같은 예배당을 놓고 예배당을 나가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예배당을 자기들이 가져야 되니까 소유해야 되니까 딱 반을 나눠서 이쪽은 이제 합동 측 갈 사람들이니까 WCC 반대하는 사람들 이쪽은 통합 측 WCC 찬성하는 사람 딱 나눠져가지고 설교자도 두 명이 서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이쪽에서 찬송을 불러요. 이쪽에서 설교를 하려면 이쪽에서 찬송을 불러요. 뭡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놓고 자기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보면서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부터 54년, 4년 전이네요. 그런 상황들. 지금은 다른가요? 지금은?
최근에도 그런 교회 분쟁들이 있을 때 용역 불러가지고 막 싸우고 몸싸움하고 욕하고 고발하고 막 포크레인도 불러오는 때도 있고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 형제들이 죽일 듯이 싸우고 나서는 옆에서는 자기들이 정통성 있다고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님은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요? 아마 이사야서 1장 13절처럼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가증히 여긴다는 것은 이 단어는 역겹다는 표현입니다. 즉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구역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가증스럽다. 역겹다.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그런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문 성전문을 닫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서 드려지지 않는 예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더 강해 갖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 예배 행위는 익숙하지만 너무 익숙해서 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 관리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웃사의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바로 그 위험한 자리에 우리가 그런 위험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베레스 웃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판을 세워야 됩니다. 이러다 하나님 쟁을 당한다는 베레스 웃사라는 그런 경고판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웃사는 법궤를 모시고 섬겼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고 법궤를 자기 수중에 놓고 법궤가 받을 영광을 그 옆에 같이 서면서 자기도 같이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소유물인 양 교묘히 행하는 모든 행동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는 베레스 우사라는 경판을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 관리자가 아닌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우사 이야기 참 피하고 싶은 본문이기도 하고 참 불편한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험 표지판입니다. 하나님의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특히 준비하시는 분들, 인도하시는 분들, 교회를 더 사랑하는 분들일수록 이 위험에 빠질 위험이 크죠. 그런 분들에서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의 한복판에 참으로 그 베레스 우사 경고판을 세우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행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영과 진리로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복된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베레스 우사를 세워서 예배 관리자가 아닌 예배자로 삶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리의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 되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부족한 부분들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속에 참으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거룩한 제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진실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